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제 그 국민 정부가 됐어요. 국민의 정부.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됐는데 이제 2000년 임기 3년 차인 2000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제 6월 13일에서 13일에서 그 6월 15일까지 그 평양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드디어 한반도가 분단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씨가 2000년 4월 10일에 남북 정상회담의 예정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원래 6월 12일에서 14일이었는데 북한이 준비가 조금 그덜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좀 미루자오 해가지고 하루 미루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2000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그 발표된 거는요. 하필이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나흘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결과 오히려 그 영남 쪽에서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런 기득권 상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 영남권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져버려요. 결국 그 여당은 이제 과반수 확보를 못하게 됐죠. 아니 뭐 레드준표는 우리가 언제 뭐 기대했나요? 그래서 6월 13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씨가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산가족이 만났고 금강산 뚫렸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경기 이런 거에 참가하고 그래서 이때 2000년 때부터 우리는 그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국제대회 때 한반도기 들고 한 손에 한반도기 들고 그 뭐냐 손잡고 높이 들고 이제 동시 입장을 했었죠.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화해 분위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과연 서울에 올까? 이런 예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쯤에요. 영화 남남북녀라는 것도 있었어요. 남남북녀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큰 기회를 말아먹은 건 다시 한번 깨닫고 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1948년에 각 국가의 단독 정부가 세워진 이후로 두 당국의 원수들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 그래서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생애 전반에 걸친 그 민주화 운동 이력 더하기 이 햇볕 정책의 그 결실로 그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하여간 그래서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남북 공동선언문은요, 그 6월 15일 그 뭐냐 6월 15일 23시에 작성하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 5개가 있어요. 하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셋, 남과 북은 8월 15일에 즈음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넷,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의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다섯,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조에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문제는 적절한 시기라고만 했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못 왔어요.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된 약속이 됐죠. 김정일이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6.15 이후에요, 매년 이제 남북에서 기념행사가 열려요. 아마 올해도 아마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요, 대놓고 이 선언에 대해서 무효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은 북한이 좀 일방적으로 약속을 많이 깨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2015년에요, 광복 70주년, 6.15 15주년을 맞이해서 이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합의를 했었지만, 결국 6월 2일 서울과 평양에서 분산행사를 하게 되면서 무산됐어요. 역시 무산이 됐었고, 현재까지 올해 그 6월 15일 기념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그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7년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휴전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이제는 휴전선이라 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그 뭐냐 종전 그 문서에 서명을 한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제 휴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실상 지금 전쟁은 이제 끝마무리 단계고 전쟁 끝내려고 하죠. 그 군사 분계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휴전선이라 부르기가 이제 좀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이라 부르는 게 맞고요. 원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그 특검이 있었어요. 그쵸? 어제 낮까지는 휴전선이었는데, 그 저녁에 그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게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이제 휴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약간 좀 이제 좀 거시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쟁을 끝내자는 의견이 나왔어. 서로 합의를 봤어. 전쟁 끝내자는 얘기를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구두 합의를 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아처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전쟁 끝내자는 거에 서명은 안 하고 구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화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네, 판사님도 고마워요. 그래서 2007년 8월 8일에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할 것이다. 미국이랑 중국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미국하고 중국은
사인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참조는 하겠죠. 그 우리 막 메일 보내고 이럴 때 받는 사람 말고 참조가 있잖아요. 참조도 계속 메일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관계죠.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은요, 그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개입을 한 거예요. 미국이 당사자는 아니고 유엔이 당사자죠. 유엔이 당사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북 그두 정상이 서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합의를 하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곧.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맞나? 정해졌나?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이 2007년 8월에, 이번에는 그 1984년에 남한이 수혜가 있었는데, 2007년에는 북한이 여름에 그 수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8월에 하려고 했던 회담이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2일에서 10월 4일까지. 결국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업적이 됐죠. 재임 중 마지막 업적으로 그 거의 임기 거의 끝나갈 때그 회담을 하러 갔죠. 그래서 당시의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었고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단장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씨였어요. 그 준비기획단은.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1차 회담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지상으로 해서 갔어요. 그 판문점에서 일단은 그 퍼포먼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어요. 걸어서 넘어갔고 계속 그날 환영 행사가 있었고요. 10월 3일에 이제 회담을 했고, 10월 4일에는 그 평화 번영을 목표로 해서 정상 선언문을 두 번째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DVD도 선물을 했고, 송이버섯도 뭐 선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송이버섯 500 상자는 정치인, 소록도 주민, 실향민 단체 등뭐 여러 사람들하고 나눠 가졌죠. 그래서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남북 공동선언, 이번에 선언문 내용에서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풀로 길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골자는 그랬어요. 그 10월 4일 공동선언에서는요, 일단은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 뭔가 확인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해서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확고히 전환시켜 나간다. 다만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분쟁 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한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어과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 부장관의 회담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 넷, 정전 체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서 종전 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다섯째, 경제협력 사업을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한다. 이건 좀 길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섯째, 유관 역사, 우수한 문화를 빗대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한다. 관광을 실시한다. 해서 2008년 북경 올림픽 때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해서 참가하기로 했다. 일곱째,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 진행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로 도와준다. 여덟째,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총리 회담을 개최한다. 11월 중에 제1차 회를 서울에서 한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2008년에 금강산 관광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했던 여러 가지 진행들이 다 중단이 됐어요. 다 중단됐고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사실 이 10월 4일 선언에서 그 뭔가 이 사항이 제대로만 이행이 됐어도 진도가 빨리 뺐겠죠. 그래서 2008년에 그 일반 그 관광객이 총 맞아서 죽었죠. 그 사실 그 금강산 관광 과정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총격만 좀그 되게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그 관광객 한 분이 그 북한에 억류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이제 외교를 통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거예요. 그 구금 사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금강산에서의 그 총격을 통해서 네, 결국은 북한 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그 체제가 다른 나라에 가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아, 전원체계 군사 분계선 넘어가면 얌전해진다고? 참, 그 사람은. 네, 어쨌든. 자, 그러면 그 6.15와 14그 남북 정상회담, 남북 그 공동 선언에 대해서 이번 편에서 정리를 해봤고, 저는 이제 이번 편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